안녕하세요. 춤추는 시인입니다. 오늘 중학교 1학년 1학기 개념 유형 편에서 소인수 분해 진행을 했는데요. 제가 다시 봐도 알고는 있는데 아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진격의 홍샘이라는 동영상 강의를 보고 또 화이트보드에 백지노트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. 한 문제 한 문제 아들의 속도대로 차근차근 나가고 있고요. 개념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내면화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. 차근차근 하나씩 제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언젠가 잘하는 날이 오겠죠.